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거의 움직임 없이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상당히 몸을 좀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상승해가지고 거의 보합권에 가까울 정도로 3대 지수가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혼조,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좀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런 미중 갈등이 좀 더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관 수급이 일단 중심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EUV 노광 장비가 현재 공급 부족으로 와 있기 때문에 3일째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FOMC 관련해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금리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즉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 가격하고 달러 지수 이 두 가지가 같이 약세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약간 약한 수급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당분간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데는 주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특히 이제 강세를 이끌면서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보합 혹은 약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앞으로도 2차전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 그다음 5G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순환매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주 꾸준하게 조금씩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중 갈등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 회담이 천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이 그 어느 정도 화해한다기보다는 더욱더 각을 세우는 그런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런 중국의 시장에서의 증시 규제로 인해서 얼마 전에 들어갔던 미국의 IB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탈 조짐을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